대불 6마리. 아이고 비싸다니. 얼마나 싼 건데 비싸. 애기 한 마리 더 드릴게. 좋아요 개불이. 저 할머니한테 물어봤는데 사요. 개불 싱싱하니 좋아. 몇 마리 주세요? 2만 원치. 2만 원어치. 큰 걸로 좀 더 큰 걸로. 네. 네. 큰 거. 네. 어차피 골라 팔고 또 팔아야 되니까. 네. 네. 소라도 살 거니까 한 마리 더 줘. 소라도 살 거야. 짜장 캔디 못 떠달라고 그래. 소라도 살 거야. 이거냐 지금 괴로워. 그렇게 많이 파는 거는 못 사는 거? 아, 많이 쓴다. 양이 많이 여기 살 수가 없다고 내가 여기다 힘들 수 있는데. 어, 그거 비싼 건데. 쓰는 거야 얘는 개로. 대명은 이쪽이구나. 이것도 안 손에 커도 1kg 얼마라고 이거? 뭐? 어? 한 바구니에 1kg 먹는다고? 응. 그쵸? 응? 아. 이거 지가 싸놓은 거 됐대? 그래요. 안 죽었어? 아이 오늘 잡은 거라니까. 야. 야. 2만 원짜리 아시 2만 원짜리. 야.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지금 개불도 3만 원치 샀어. 그건 2kg 될 걸? 건져 나가. 장 하나 얹어서 2kg 가져가. 이거 한 바구니 더 가져갈게. 몇 킬로 가져갈 건데? 두 바구니 갖고. 예? 두 바구니. 두 바구니 2kg. 근데 얘가 잘 안 적하는데 그래도 물을 내뿜네. 형님 저기 저 술값하고 소라값 그 만 원 더 달라 했어. 만 원 줬어. 소라값 더 달냐? 그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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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
술어 사셨어? 아니, 저 딴 사람 때, 또 거기는 또 딴 길인데. 술어가 13,000원이야, 원래. 치아가. 근데 여기는 뭐 예쁜 애숙이가 누구야? 나요. 어디 봐봐, 얼굴을 봐야 쓰겠네. 예뻐서 예쁜 애숙이라고 뭐 했냐고. 그냥 길거리 저 가면 온 사람들한테 다 그러더니. 저기 아줌마가 왔어, 그렇게 아줌마가. 갈라고? 네. 그래서 내가 간판이 예쁜 애식이지. 예뻐서 예쁜 애식이라고. 그렇지, 그렇지. 간판이지. 응. 근데 그걸 저기 아줌마한테 그래서 아줌마가 배꼽을 잡고 여기로 온 거야. 아니, 어디가 예쁘다고. 근데도 예쁘지도 않는데 예쁜 애식이라고 줬다고. 그랬다고. 막 거기서 송보드래. 그래. 그냥 간판이 그러니까, 아, 내 이름이 애숙이니까 그런가 보다 해야지. 그걸 방송을 하고 다니면 어쩌자고. 개불을 잘 팔리게끔 해주더라고.
한 마리 비싸요. 물어보면 팔아요. 이렇게 비싸 갑오징어는? 네? 갑오징어는 왜 이렇게 비싸? 갑오징어 맛있으니까. 아이 그냥 별로 안 갑오징어 맛있어요. 나는 너무 맛있어. 여기는 카드는 안 되죠? 계좌 이체. 카드는 안 되고? 응. 여기 전체가 안 돼, 카드. 계좌 이체? 네. 계좌 이체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. 젊은 사람들. 나이 먹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. 오늘 빌려줬어야 돼. 그 접시를 부접시 하면 되겠어요? 네. 이렇게 갖고 저 갖고 갈 거니까 오른쪽 못 주셔야 되는데. 다른 걸 좀 더 사야 되는데. 꿀알을 여기서 할게요. 네. 그럼 뭐 고거를 우선 좀 끌어주세요. 끌어서 네. 부접시 해주시고 꿀알은 여기서 좀 더 대사하고 다가오셔. 옆집에 있잖아, 해. 키로에 2만 원씩 사기로 주시라고. Thank you.
어디 갔어? 이 할아버지.